둘, 셋, 야!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말 유명한 SCP-173을 만나러 가볼 겁니다. 173. 모두 다 아시죠? 그 SCP계의 아이돌 아닙니까? 그래요, 저 녀석입니다. 무섭죠? 저 친구 무섭다. 근데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도 위협성이 안 느껴지네요. 예. 제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말씀드리죠. SCP-173 공격성은 매우 강하다. 목을 부러뜨려 인간을 죽일 수 있다. 속도 매우 빨리 움직이며 이동할 시 이족 보행을 하지 않고 위치를 이동만 한다. 텔레포트를 한다는 거죠. 텔레포트 능력? 관찰성. SCP-173은 시야에 들어왔을 때 움직이지 못하며 간접적인 관찰에 의해 해당하지 못한다. 사실 편법이 있는데 보고 있지 않다가 기준... 오 뭐야? 어 뭐야? 갑자기 움직였어. 어쨌든 격리실 안에 지속적으로 돌 그는 소리를 내면서 돌아다닙니다. 어쨌든 쳐다보지 않으면 죽입니다. 아 그렇군요. 난 절대 안 쳐다봐야지. 이 딱히 뭐 이거 안 쳐다봐도 문제 될 것 같지 않은데. 누가 나 때렸어? 쳐다봐야 되는 건가? 눈을 마주쳐야 되는 건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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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 때릴 수도 없어요. 얘 동상이거든. 쳐다보지 마봐요 한번. 뭐야? 안 쳐다보니까 쫓아오는데? 안 쳐다보니까 때리는데? 안 쳐다본다? 안 쳐다보니까 공격하네. 쳐다봐야지 공격 안 하는구만.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SCP-718입니다. 이번에는 꼭 방독면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위험한 녀석이거든요. 들어오시죠. 캐테리 등급 빨간색입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좀 복잡하죠? 가는 길이 왜 이렇게 깁니까? 정말 위험합니다. 이것을 열면 그 녀석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문 열게요. 어때요? 완전 죽었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SCP-718의 시선은 잠깐 동안 불쾌함과 편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눈을 본 사람은 유혹된 듯 SCP-718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근데 파괴하는 순간 액체가 사람 몸에 묻고 그 액체는 사람 몸에 파고들어 SCP-718을 자라게 만들어요. 이 눈이 여러분들 몸에서 자라는 거죠. 이 녀석이 자꾸 나를 꼬라봅니다. 뭘 봐? 때리고 싶어. 죽여보세요. 한번 칼로. 정원 있어. 오. 방독면 벗고 한번 해보세요. 오, 안 죽어. 뭐야? 눈에 뭐가 있는데? 나 어지러. 뭐야 이거? 때리면 어지러워요? 네, 화면이 이상하게 돼요. 계속 쳐다보게 만드네? 우와. 이게 화면을 돌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봐봐. 우와. 와, 씨. 우리 건 계속 쳐다보라는데? 나 보기 싫어. 보기 싫어. 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SCP-3199입니다. 들어오시죠. 여기도 캐테리 등급이고요. 되게 위험합니다. 태택이 등급.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로 이 녀석은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길이 어디죠? 미로인데요, 완전. 아니 그쪽이 관리하시지 않나요? 여기. 자, 들어오세요. 맞아요? 들어오세요. 삼엄하구만 경비가. 여기입니다. 교촌 치킨이다. 무섭죠? 공룡처럼 생겼죠? 이 녀석 읽어드리죠. SCP-3199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전부 채울 때까지 알에 낳는다는 점이 있다. 알들은 개체의 배에서 시작해 식도를 통해서 입으로 나오며 알이 나오면서 붉은색 점성이 있는 물질이 같이 나온다.
강도가 강하고 투명한 것처럼 만들어진 작은 육면체 속에 격리해서 알을 못 낳게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공간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 공간을 꽉 채울 때까지 알을 낳는다는 거예요. 정말 무섭죠? 에이 거참, 뭐 알을까봤자 뭐 얼마나 낳겠습니까? 한번 제가 죽여보겠습니다. 그 실험지 들어가자. 한번 보자. 오 야. 진짜 진짜 무섭네. 와 근데 얘들 보면 볼수록 치킨을 닮았네. 교촌 치킨. 와 무섭다. 얘 맞으면 어떻게 돼요? 어 아파요. 이 친구를 한번 제가 죽여보겠습니다. 어 뭐야? 죽여지네. 어 알을 낳았어요. 죽였으니까 죽으니까. 와. 야 죽으니까 알 낳았어. 번식하나봐. 어 뭐야? 한 마리 더? 어 죽으니까 알 나. 어이 뭐야? 절대 안 죽나봐 얘네는. 그럼 알을 부시면? 그럼 어이 죽었어. 굿. 어 내가 멸종을 시켰어. 멸종 시키면 어떡합니까? 이 SCP를 멸종 시켰네. 굿. 어, 세상에. 어서 오세요 박사님들. 저는 SCP-096을 담당하고 있는 박사 주혁대라입니다. 그래 그래 견습 박사로구만. 네 돼지 이건 뭐죠? 돼지 실험체인가요? 뭐 SCP 뭐 먹이입니다. 돼지인가요? 먹이 들어가죠. 좋아 좋아. 먹이로 온 박사님이십니다. 아, 나 꽉 잡고 뭐 있지 사료는. SCP-096은 유클리드 등급으로 뭐 위험하다면 위험하고 위험하지 않다면 위험하지 않은 생물체입니다. 아, 이 안에 있나요? 네 SCP-096은 매우 위험하진 않지만 쳐다보면 안 되는 생물이라 저렇게 항상 원 안에 가두고 있습니다. 일단은 책을 한번 읽어주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096 부끄럼쟁이. 096은 신장 약 2.38m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매우 말라보이는 인간형 생물체이다. 096은 평소에 매우 온순한 성격이지만 누군가가 자신의 얼굴을 쳐다본다면 지구 어디든 끝까지 쫓아가 반드시 그 대상을 제거한다. 096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써봤지만 아직 과학기술로는 제거할 수가 없다. 실험일지 SCP-096의 실험을 위해 096의 안면 사진을 심해 50km 안에 있는 죄수에게 보여주었다. 그러자 SCP-096은 실험실의 탈출에 무려 173시간을 거쳐 심해 잠수함에 있던 죄수를 찾아가 직접 죽인 뒤 다시 얌전해졌다. 헐 완전 소름. 잔인해. 굉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쫓아가는 숟가락 살인마였네. 자, 들어가 보세요. 한번 얼굴을 보세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야, 얘가 왜 부끄럼쟁인지 알겠습니다. 못 생겼어요. 프리. SCP. 쫓아간다. 도망가. 아니 아직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아직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그럼 나 잠깐 나가 있을게요. 얼굴을 보니까 잘 생겼네. 이상한 소리가 나. 왜 이렇게 화났어? 폭주합니다. 폭주합니다. 야 폭주할 거야? 그 말씀이야? 나 나가 있을래. 소리가 너무 커지는데? 와! 왜 나한테? 다시 얌전해졌어. 무섭다. 진짜 무섭다. 이렇게 SCP-096의 얼굴을 본 사람들은 무사히 살아가지 못합니다. 와 야, 진짜 다시 무섭다. 왔당. 응, 다시 왔당. 다시 보면 야, 어떡해. 다시 왔당. 이 녀석. 내가 너 오늘 본 그 나쁜 버릇을 똑똑히 고쳐줄게. 도망가 도망가. 빨리 나와. 빨리 나오라고. 위험해. 자 이번에는 제가 관리하고 있는 SCP-682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이번 SCP-682는 굉장히 위험한 생물체여서 저희가 이렇게 많은 관리 로봇들이 있습니다. 우와 이거 할 수 있어. 토렛이야? 네 토렛이네? SCP-682는 굉장히 포획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포획하려고 재단에 있는 병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어나갔죠. 과학자들도 엄청나게. 아 근데 이 토렛이 절 공격해야 돼요? 아우. 네 그거는 인간이 아닌 애들을 공격합니다. 그쪽은 돼지여서 그래요. 잔인해. 자 SCP-682는 이 안에 있습니다만 이 열쇠를 가지고 직접 열면 됩니다. 아 이 열쇠를요? 이 열쇠를 이 유리 깨는데 이용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짱돌입니다. 짱돌. SCP-682 꼭 보셔야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생물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생물체인지 볼게요. 죽지 않은 파충류? 뭐 불사신인가?
682는 파충류의 닮은 커다란 생물이다.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고 인간에게 매우 적대심의 증오심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682를 제거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보았지만 재생 능력이 엄청나 현재 과학기술로는 파괴시킬 수 없다? 682의 재생력은 보통 생물체들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우와. 엄청나게 강한 재생력을 가지고 있죠. 안 죽는다고? 오. 지금은 저희가 여기 안에 있는 이 산으로 된 물로 돼 있어서 지금은 682가 굉장히 작아졌습니다만 빠져나온다면 점점 인간들을 먹고 커질 겁니다. 오. 그래요? 한번 꺼내보시죠. 저기요? 그러니까 이 물 때문에 뭐야? 뭐가 있는 거 아파요. 아파요. 오. 어 야! 나 먹이 아닌데? 오 뭐야? 오 커진다! 오 터널 터널! 오! 점점 커져! 터널 오! 오! 유카리아 지금 밖에 나와도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오! 뭐야! 오 점점 커지는데? 우와! 우와! 얘 안 죽어요? 유카리아는 절대 죽지 않는 불사 생명체입니다. 그렇단 말이야? 핵미사일을 쏴도 신체 68%밖에 손상이 되지 않아 했어요. 안 되겠다. 한번 무기를 꺼내 보세요.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강하다. 아, 진짜 핵무기를 들고 다니다. 강한 무기는 다 꺼내 봐요, 한번. 알겠습니다. EBD 거들을 때려봐야겠다. 이 녀석이. 안 되는데요? 아, 이시공 박사 무기 갖고 와. 이 녀석이. 무기 갖고 왔어? 쏴! 쏴봐 한번. 작아지기만 하고 안 죽는데? 죽지는 않습니다만 작아지기만 합니다. 수류탄 투척! 어? 수류탄이다. 과연? 아! 오 안 죽어! 진짜! 오! 작아졌다. 저글링만 해졌어. 아 그냥 죽지는 않고 작아지기만 하네 공격받으면. 우와 진짜 안 죽나봐. 진짜 무섭다. 공격을 안 하면 계속 커져. 그러네. 여러분들 죽지 않는 파충류 여기까지 봤고요. 다음 보죠. 다음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번엔 제가 관리 중인 106입니다 들어오시죠. 오. 네. 오 깜깜한데 뭐지 여기? 오 뭐야. 바닥을 조심하십시오. 부식된 블록들이 많습니다. 어 뭐야 이거 더럽게 녹이 쓰러져 있어. 뭐야?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106의 특성상 어쩔 수 없습니다. 오. 오 뭐야? 3중으로 포위된 106 특제. 어 열지 마십시오. 어 열지 마요. 조심하세요. 열지 마요. 네. 오, 알겠습니다. 열면 106이 바로 나옵니다. 조심하세요. 별명 늙은이 케테르. SCP-106의 외형은 늙은 할아버지의 모습을 마치 녹아내린 듯 보인다. 106의 벽을 통과할 수 있는데 그때 벽은 부식되어 녹아버린다. 그리고 10살부터 25살 사이의 인간을 자기 주머니 차원으로 이동시켜 잡아먹는다. 인간을 가지고 놀다 죽이는 것을 좋아하니 절대로 6m 안으로 격리를 위해 3중막으로 된 철큐브 안에 보관 중이다. 벽을 통과할 수 있으니 보안 유지에 힘써줘야 한다. 그렇구나. 부식시킨 거구나, 다, 이렇게. 오! 뭐야. 조심하세요. 106 근처에 다가가면, 106 근처에 가면 주머니 차원으로 끌려갑니다. 주머니 차원? 아, 도라에몽이야? 도라에몽? 잠깐만! 아저씨 못생겼어요. 뭐야? 주머니 차원으로 끌려 들어갔어. 도라에몽! 아저씨 안녕. 우와! 우리 지금 주머니 차원에 간 거야? 여기에 쥐라해몽이 있다니. 우와 여기 여기서 탈출하는 거예요? 나갈 때까지? 여기서 이제 탈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주머니 차원에서는 탈출구를 찾기 정말 힘들단 말이에요. 이거 평생 못 나가? 수류탄 던질 거야. 여기서는 나갈 순 있지만 정말 많은 입구 중에 한 개만 진실이에요. 제가 게임모드로 한번 나가볼게요. 뭐가 있는지. 와 그냥 게임모드로도 안되겠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너무 큰 미로인데요? 그니까 미로가 제가 이거 봐봐 제가... 위에서 봐봐 미로가
무한이야! 이건 답도 없네. 죽으면은 바깥 세상으로 나아진답니다. 죽으세요! 야, 답도 없다 진짜로. 와,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네요. 와, 미로가 저렇게 큰데 어떻게 나갑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SCP에서 제일 위험한 존재들을 리뷰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마인크래프트 모드로 나와서 네, 재밌게 플레이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네,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